상태는 이제 술이 완전 많이 취해 있었고요. 아유, 저희는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이제 저희 사고 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고속도로 수차할 때가 오고 했는데 브레이크 밟다가 돌아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혼자가.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무려 5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삼각대 설치 잊지 마시고요. 또 음주운전은 안 되죠. 다음 제보자 역시 고속도로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 지금 저 빨간 원 안에 보이는 트럭이 아이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보자의 차량이 계속해서 뒤를 따라가는 동안 사고 트럭이 멈추질 않네요. 지금 사고 난 지금 신고를 하는 중인데요. 운전자가 혹시 의식이 없어서 저러지는 않나 싶은 마음에 제가 뒤에서 비상등을 켜고 그 차가 정지할 때까지 따라가는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라면 더 큰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보자가 서둘러 내려 운전자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의식 없이 오른쪽으로 쓰러져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로 와이퍼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운전자한테 말을 시켰는데 운전자가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말을 못하는 상태였고요. 아하, 119 확인 결과 운전자는 무사히 귀가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도 조사 중인데요. 예방만큼 좋은 게 없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십시오. 아이고. 부산광역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은 신호대기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 되죠?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오던 택시 치고 말았습니다. 저 앞에 지금 육교도 있었는데요. 브레이크도 안 잡은 상태에서 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자가 조금만 더 일찍거를 갔다든가 아니면 그 택시 기사분이 뭐 한 1초만 늦었어도 네, 정말 큰 부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감베라의 차이였네요, 정말. 자기가 무단횡단 그 제의식 때문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분은 아마 자기 인생의 첫 번째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좀 더 일찍 가려는 욕심에 안전한 길을 두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입니다. 보행신호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금 길을 건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하셨네요. 중간에 이 상황에 지금 할머니도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데요. 많이 위험해 보이죠? 할머니가 그때 당시 지팡이를 짚고 걸음걸이가 좀 느리시더라고요. 아이고. 불안한데? 어떡하지? 내릴까 말까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보자 주행 방향에 직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쉽게 움직일 생각을 못하는 이때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섰네요. 도로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계시던 할머니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제보자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솔직히 글짱 되니까 저 부끄러우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모시고 가고 나서 다행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왜요? 애들 엄마로서 진짜 다음번엔 절대로 나서가지고 해봐야 되겠다고 네.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일반 보행자들에게는 길기만 한 신호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께는 짧을 수 있습니다. 배려하며 잠시 멈춰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고 있는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장에서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이곳은 인근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그 구역에 배정된 차량만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차를 댄 여성이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흡사 유료 주차장에서나 볼 법한 모습인데요. 이 남성은 이곳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돈이 오가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주차장이 아니라 원래 살다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그냥 찍으면 공짜예요. 도장 안 찍어주면 얼마인데요? 30대로 차원이에요. 주차 관리소까지 버젓이 세워놓고 상가 주차장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 확인서까지 만들어 나눠주며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용자는 이곳을 어떤 곳을 알고 있을까? 뭘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이? 공용일 거예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요? 공용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저씨가 늘 있었어.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종합상가. 이게 저기 프린팅이 돼 있으니까.
아, 이렇게 중요하긴 아세요 혹시? 네. 공용 주차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에요? 아니에요. 여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고 네. 하시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